지금 팔자거든요. 오뚜기 모양이죠. 요거 한번 살짝 파볼게요. 팔자 팔자. 오! 올라왔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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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과연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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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탕이냐 있냐 있냐. 오! 있다. 오늘 해루질 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때가 멀리까지 빠지고 또 늦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해루질하러 지금 들어가십니다. 저도 들어갑니다. 뻘도 보니까 길이 있어요. 이렇게 나 있는 길은 딱딱해가지고 푹 안 빠져. 근데 여기는 푹 안 빠지는구나.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얼마나 잡을 거냐고요? 여기 바구니 이게 한가득. 아, 한가득은 좀 무리고요. 한 20-30개? 20-30개 정도 잡아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을 겁니다. 소주는 당연히 곁들여야죠. 장화를 신었는데 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발등? 이 정도. 힘 줘도 발등 정도까지만 빠져요. 이 정도면 걸어 다니는데 크게 지장도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고 구멍 있는 거, 예, 고 주변 파보세요. 예. 예, 고기 한번 살살 파봐요. 깊이 안 들어가서 한 10cm 정도. 예, 한번 파보세요. 자, 뭐 약간 딱딱한 거 뭐 촉감이 오면은 그 못이 죽일 거예요. 자, 그 구멍이 있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아, 있다, 있다. 어, 있어요? 있다. 야! 오! 이야, 드디어 성공하셨네요. 이야. 네, 모시조개. 굉장히 이쁘죠, 모시조개. 색감 봐, 색감이. 야, 색감이 좋네요. 전통은 까먹고 주변에 막 수성 테를 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섹시하고 야. 세련되게 생겼어요. 세련됐어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어, 축하해요. 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물에. 요 구멍, 요거. 여기 물에. 네. 자, 한번 봐봐. 팔자이면서 열쇠 구멍처럼 생기고 오뚜기처럼 생긴 여기 한번 살짝 파보겠습니다. 어, 뭐. 나왔는데? 다시 할 거야. 뭐 닿는 소리 나네. 어, 그 진짜로. 네. 뭐가 닿았어. 그 소리 난다, 소리 나. 손 좀 넣어볼까? 어? 없는데? 써봐. 어, 닿는 소리 나는데, 쇳소리가 나는데? 어, 도망갔나? 아까 그거 맞는데, 그죠? 팔자? 여긴, 아, 아니다. 여기 있네, 여기. 어, 여기 있다. 아씨.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아, 그 사이즈 좋네요. 어, 여기 있다. 어, 분명히 소리가, 새소리가 살 긁히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야, 두 개째입니다. 아, 요거구나. 요 팔자. 요 팔자. 아, 요 팔자. 팔자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속에 있으니까 아 아까 그 팔자 있어. 아니 팔자가 아닌지는 잘 모르고 이제 물속에 이게 뻘이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구멍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 가야지. 살살 가면 또 살조개 나오는 거 아니야? 살살 가면 살조개 되는 거지. 요거 팔자는 아닌데 진짜. 아, 있다. 요거 보십시오. 이야, 멋있다. 요거. 자, 땡겨보세요. 나온다. 요거. 오, 물 나왔어. 야, 요게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야, 죽인다. 아, 모시조개가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살짝 5cm하고 10cm 사이에 묻혀 있습니다. 나옵니다. 보십시오. 모시조개가 빼꼼 고개 내밀죠? 요거. 이렇게 5cm 밑으로 이렇게 묻혀 있어요. 아주 얕게. 요게 모시조개입니다. 또 하나 득템했어.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건져, 와! 보셨죠? 요거 살짝 올라오는 거.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 정체가 뭐냐? 모시조개인데요? 넌 나한테 잡혔어. 보셨나요? 팔자를 찾았다. 보세요. 이게 지금 팔자거든요. 오뚜기 모양이죠.
요거 한번 살짝 파볼게요. 발짝 발짝. 오, 물 나왔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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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과연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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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탕이냐 있냐 있냐. 오, 있다. 여기 있죠. 여기 득템했습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팔자 속에는 반드시 있다. 하나 또 득템. 자, 여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하얀 거 보이시죠? 이거 하얀 거. 이거 보시죠, 개입니다. 아, 아이고, 아유. 에이, 잘못 집었다. 이거 망가졌네. 아, 이런. 아, 이게 망가져버렸어. 아, 이게 찝었는데 몸통을 찝어가지고 이게 깨져버렸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 찍어가지고 몸통을 찍어가지고 망가져버렸어. 아, 모시족에는 간 기능 개선, 숙취 해소, 혈관 질환 예방, 당뇨 예방,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미역국, 쑥국, 콩나물 해장국 뭐 이런 데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모시족에 캐시려면은 와서 팔자를 우선 찾아요. 팔자라고 해서 흐트러질 수도 있고 오뚜기 모양, 땅콩 모양이죠. 그리고 구멍이 큰 게 아니고 작습니다. 작은 거에는 거기에 또 물까지 넣으면 그건 100%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잡았습니다. 26, 20, 야,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소주가 딱 나옵니다. 구이로 해먹어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